2022년 2월 25일 금요일 달콤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텍사스에 불어닥친 한파에 항공편이 무더기 취소된 이후 많은 항공여행객들이 DFW 국제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북텍사스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출신 이주민들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고국에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과 여름 여행 시즌 여행객들은 자동차 렌트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전체 2위 유망주인 자슈 영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북텍사스에 불어닥친 한파에 항공편이 무더기 취소된 후 많은 항공 여행객들이 DFW 국제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어제 발이 묶인 수많은 항공 여행객들이 항공편 재예약에 나서면서 공항은 하루 종일 북새통이었습니다. 이에 일부는 운 좋게 항공편을 재예약했지만 일부는 항공편이 여전히 취소된 상태여서 오도 가도 못하고 다시 발이 묶였습니다.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이번 한파 동안 DFW 공항을 이용하는 1,40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한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는 한파로 인한 항공편 줄 취소로 불편을 겪은 항공 이용객들에게 추가 수수료 등의 부과 없이 재예약을 할 수 있다는 공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북텍사스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출신 이주민들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고국에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가족들이 러시아 침공을 직접 겪고 있어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 걱정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가족이 있는 빅토리아 레벤코는 남편과 함께 뉴스를 보면서 고국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국의 가족들을 전혀 도울 수 없다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관심과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이 겪는 고초에 대한 공감을 공유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봄과 여름 여행 시즌 여행객들은 자동차 렌트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데스티네이션 애널리스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가 향후 12개월 내 최소 한 번은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여행 수요가 예상되면서 렌터카 업체는 코로나19 초기 차량 매각 후 재고를 보충하기 시작했지만 공급이 여전히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저렴한 렌터카를 확보하려면 한 달 일찍 예약, 렌터카 회사 직접 전화, 공항 밖 렌터카 업체 이용, 투로 등 P2P 자동차 공유 서비스 이용 등을 제안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전체 2위 유망주인 자슈 영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 크리스 영 단장은 어제 달라스 모닝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영이 왼쪽 어깨 관절 와순이 찢어진 부위를 치료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영 단장은 재활기간은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고 완전히 부상에서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자슈 영은 지난 2019년 1라운드 8순위에 꼽히며 엄청난 기대와 함께 텍사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는 MLB 파이프라인이 선정한 텍사스 유망주 랭킹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슈 영은 이후 루키 레벨부터 AAA까지 차례로 승격했고 2년 동안 타율 3할 2푼 1리 21홈런 89타점 OPS 9할 3푼 1리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5일 중앙선관위 주최 2차 TV 토론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가시돋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 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은 지 만 하루가 지난 25일 수도 키예프 턱 밑까지 진격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4일 밤 국가 총동원령을 승인했습니다. 지금까지 2월 25일 금요일 달코라 뉴스 최은준이었습니다.